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내 몸 사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위암 검진 결과 통보서 보는 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대장암 편에 대해서 방송해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도움이 되셨다고. 아우, 다행입니다. 네. 분변 검사에 대해서 50대 이후에는 꼭 받아야겠다. 네. 조금 번거로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받는 게 좋겠다. 네. 이런 의견을 주변에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위암 편인데 기대가 네. 큽니다. 이게 특히 위암이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되게 높은 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발병이 높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우리나라는 호발하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히 더 네. 오늘 이제 선별 검사 이 검진 결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또 저도 연락 많이 받습니다. 위암 특히 검진하고 나서 네. 이거 괜찮은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네. 연락을 많이 받는 거죠. 대장암 검진하고는 다르게 네. 좀 소견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위 내시경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당연히 다양한 소견이 나누고 그리고 이제 위 내시경 검사는 단지 위암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위 식도 사실은 구강까지도 어떤 점막 내에 보이는 병변이 뭐가 있는지 다 확인하는 검사거든요. 네. 십이장까지 사실은 확인합니다. 십이장의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 위와 연결된 초기관까지. 그렇기 때문에 원래 위 내시경 검사 소견에서는 그게 다양하게 포함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검진의 가장 큰 문제가 의사와 대면 없이 결과 서면으로만 오고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료가 없는 빠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료 과정이 빠지기 때문에 혼선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표준화해서 검진 수검자들이 결과를 받았을 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통보서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걸 위주로 내시경 검사에서 보이는 모든 소견을 설명드리다기보다는 그 통보서에 나온 결과 봤을 때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예, 이런 것에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검진 결과 통보서에 나오는 판정 네. 기준 위주로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판정 기준을 한번 이제 크게 보시면 대장암 검진은 양성, 음성 이렇게 딱 간수라잖아요. 네, 그랬잖아요. 내시경은 그렇지를 않아요. 네. 내시경 검사 일단은 음성이라 할 수 있는 게 이상 소견 없음이에요. 아. 보통 내시경 검사에서는 뭔가 병변이 있다 그러면 양성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암 검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쪽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아. 한쪽 끝이 봐도 확실한 위암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위암 소견이 이제 내시경에서 보이면 이게 주관적으로 결정될 수는 없고요. 조직 검사를 같이 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조직 검사 결과까지 포함했을 때 위암이 확정되면은 결과지에서도 위암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병변들이 있는 거예요. 위 아래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인데 위암 검진에서 그걸 좀 구분을 해놨어요.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위염이거든요. 위염. 위염 뭐 흔히 맞잖아요. 네, 그렇죠. 위염도 당연히 이제 심하면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암 검진 입장에서는 암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라. 아. 그렇기 때문에 이상 소견 없음 또는 위염이라고 이렇게 통보가 네.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병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양성질환하고 위암 의심이라고 구분을 해왔어요. 양성질환이라는 거는 지금 병변 자체는 암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양성질환도 사실은 거의 암 가능성이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이제 암으로 될 가능성, 이제 전구 병변이라고 아. 표현하는데요. 이런 병변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을 비교했을 때 암 발생률이 한 1.5배 내외로 높는 병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추적 관찰이 필요하지 당장은 암이 아니다. 이런 거고요. 위암 의심이라고 표현되는 소견은 뭐냐면 빠른 시일 내에 추적 검사 또는 조직 검사를 해봐라. 아. 그래서 이상 없음 또는 위험이다. 이런 경우에는 뭐 전혀 뭐 걱정 안 하시고 다음에 검사를 하시면 되고요. 네. 양성 질환의 경우에는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견이 따로 이제 나오게 되고 또는 정기적 검진을 꼭 다음에는 받으시라 이런 의미가 이제 양성 질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위암 의심이면은 바로 진료를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위암 소견을 받으면 뭐 당연히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요걸 보시면 이제 암 위주로 이제 판단 기준을 나눠놓은 거죠. 그렇네요. 큼직하게. 그런데 위 내시경 검사는 아까도 봤지만 식도 쪽이라든가 다른데 이제 병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기타 소견이라고 해서 결과를 적어서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지금 임닥터 말 들으면서 네, 네.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겼는데 네, 네. 위암 내시경 검사를 해서 네. 바로 위암 판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근데 내시경 검사 할 때 조직 검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리고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이게 위암이 의심되는 소견이다 하면 의사 입장에서도 조직 검사를, 왜냐면 그걸 위해서 또다시 내시경 검사하는 것은 별로 이제 불필요하잖아요. 아, 내시경 네. 검사하면서 조직 검사도 할 수 네, 있으니까 네, 같이 할 수 있기 아. 때문에 그래서 그 조직 검사 결과 암 소견 나왔을 때 이제 위암 진단을 드린 거죠. 그 암 검진을 받으신 분 입장에서는 네. 양성 질환 이렇게 나왔을 때가 제일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암마다 양성 질환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좀 다른데요. 네. 위암의 경우에는 세부 항목이 있어요. 그 세부 항목도 한번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하나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대개 이제 암 검진에서 양성 질환이다 하면 사실은 일부의 경우는 진료가 필요하지만 다른 암의 경우에는 암이 아닌데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텐데 네. 위 내시경은 사실 조금 세부적으로 좀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양성 질환 다음에 흔히 나오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양성 위 궤양이거든요. 네. 네. 이거는 위 궤양이 있는데 이거는 모양상으로 봤을 때 악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 암도 위에 겉에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궤양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겉에는 문제가 없는데 안쪽에 병변이 위암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조직 검사 전에 100%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모양으로 봤을 때 아 이거는 단순 위궤양일 것 같다 이런 경우인데, 그래서 원래 위궤양 검사는 위궤양 치료를 하고 나서 치료 후에 사실은 다 나았는지 또는 승리한지 조직 검사 하는 게 좀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양성 위궤양이다, 위궤양이면은 진료는 받아보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양성 질환의 경우도 내시경 검사의 경우는 대부분은 진료는 한 번은 받아보시는 게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 용종의 경우는 위 용종 모양에 따라서는 정말 이제 뭐 걱정 안 하시고 다음에 봐도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위 선종의 경우에는 아, 위암의 전구 병변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조직 검사를 해야만 확실해요. 예, 네, 그러니까 위에 뭐가 있다면 조직 검사가 필요하시고 검사하면서 또 조직 검사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그 내시경 검사의 경우에는 양성 질환을 하더라도 그 병 자체 치료를 위해서도 아마 진료를 봐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네. 그리고 위 점막과 종양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좀 더 확실하게는 진료는 보셔야 돼요. 위암 검진에서 양성 질환도 암은 아니다. 하지만 치료나 이 병이 뭔지 알기 위해서는 진료는 필요하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검사 통보서에 양성 질환이다 라고 나왔을 때는 암을 걱정하지는 않더라도 네. 진료를 보는 게 좋다. 네. 위 내시경 검사에서는 그런 경우가 더 대부분이다. 아. 그러면 이제 하나 그 나간 게 소위 말하는 그 위암 의심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가능한 빨리 가서 추적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좀 더 이제 암에 가까운 거죠. 이거는 바로 진료가 필요한 거죠. 네.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 위축성 위염 같은 경우도 네. 암 위염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이상 소견 없음 또는 뭐 위염 이런 정도로 분류가 되어 네. 있네요. 그래서 이제 보통 위염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제 위축성 위염 또는 장상피화생 이런 게 또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말이 좀 어렵잖아요. 발음이 어렵네요. 네. 이게 뭐냐면 장이 우리가 말하는 소장 대장할 때 그 장이에요. 아. 그러니까 위의 상피세포와 점막과 장의 상피세포가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위에는 그게 없어야 되는데 위세포 겉이 장의 상피조직과 비슷하게 바뀐 거예요. 아, 그럼 뭔가 문제가 그거를 그래서 장상피화생이죠. 아.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은 이게 있는 분은 없는 분에 비해서 위암 발생률이 높다고 돼 있어요. 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럼 더 예를 들어 뭐 내시경 검사 더 자주 해야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뭔가 네.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좀 있어요. 의사들마다 조금 논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위암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들어봤을 때 많이 생기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유럽 기준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이 있을 때 권고하는 게 3년마다 내시경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라는 검사를 권고를 해요. 네. 저희는 내시경 검사 안 검진을 몇 년마다 2년에 한 번씩. 예.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히 그러니까
자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위험에 위축성 위험이나 당상폐하생이라고 있는 게 분명히 위암 발생률을 높이는 것이긴 한데 이미 우리나라 자체가 위암 발생률이 높다 보니까 2년마다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2년마다 정기검진 위 내시경을 하면 되는데 이분은 꼭 하셔야 되는 거죠. 꼭 하셔야 된다. 예, 예. 위축성 위암, 당상피하생이다 이런 분들은 아 내가 다른 분보다는 위험 발생률이 좀 높다. 네. 예,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암 검진을 주기적으로 꼭 하시라는 거죠. 네. 네. 이 점 꼭 명심하셔야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아까 양성 질환 같은 경우는 암은 아니더라도 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게 좋다라고 예. 하셨는데. 위축성 위험 같은 경우는 병원에 그럼 따로 가봐야 되나요? 증상이 있으면 가는 거죠. 증상이 뭐 속쓰림이거나 이런 불편함이 있으면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예를 들어 위축성 위험이 뭐 더 나아지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아, 그렇네. 네. 근데 이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악화 요인들이 있죠. 뭐 흡연도 있고 자주 음주가 있고 너무 매운 자극적 음식, 자극적인 음식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시는 것은 필요해요. 장상피화생도 장상피화생 자체를 치료하는 건 치료법은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검진에서는 따로 하지 않지만 이제 헬리코박터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주변에서도 네, 그렇죠. 그래서 헬리코박터 균 제거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 헬리코박터 같은 경우에도 가지신 분은 위암 발생이 높은 걸로 돼 있어요. 다소. 우리나라는 헬리코박터가 많이 또 퍼져 있어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재균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런 거에도 논란이 있지만 하실 수 있으면 재균 치료도 하시는 게 좋다. 근데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은 그것 자체를 치료하는 방법은 따로 없기 때문에 대신 주기적 암검진, 위암검진은 꼭 받으셔야 된다. 네, 오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위암검진 결과 통보서 보는 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뭔가요? 저희가 이제 대장암하고 위암 했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암 검진에서 이제 유방암하고 자궁경부암 검진 네. 결과 통보서 보는 법을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참 기대가 됩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